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팅 말로. 정장이요? 아니 근데 이거 정장이랑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초반에 또 거창해지면 나중에 이제 그 뭐냐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수습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좀 그냥 좀 꽁트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예, 딱히 준비 안 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나가 그냥 툭 던진 건데 너무 막 사람들이 막 아니 나 운항의 시청자 수 보고 좀 놀랬어. 아 씨발 적당히 아니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시청자 수가 갑자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씨 감당이 안 되네. 운항이 자 일단 형님들 그 이제 브로커한 컨텐츠는 뭐냐면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되는 사람만 뽑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아무나 이게 아무나 다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면서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맞는 기업 맞는 대학과 매칭해 주는 게 아니에요. 1차 면접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스타 대학 에이전트 브로커왕이 지향하는 거는 아 12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브로커왕 이 회사에서 검증 그 다음에 충분히 메리트를 검증받은 그 사람들을 이제 각자 스타일에 맞는 대학교, 그 대학도 분석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우리 그 이제 그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의 그 장점과 그 대학교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매칭을 시켜주는데 이 매칭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대학원님도 저희가 일을 하잖아요. 맞잖아. 왜냐면 우리도 할 게 많아.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비방으로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대학과 맞겠다 아니면 너는 이게 단점이니까 이걸 좀 극복을 해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고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해요. 예? 저희 철저히 이거에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에이전트에 처음에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거친 이후에 에이전트 소속이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장단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맞는 대학교와 저희가 부총장이나 총장님을 따로 이제 디톡을 드려가지고 연결을 한번 시켜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아시겠죠? 네. 이제 뭐 중간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형님들 공짜는 아니니까요. 예, 저희가 뭐 이제 공짜 대학, 뭐 솔직히 맞자랑이든 뭐 이게 누구 줘라고 공짜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예. 아 그리고 형님도 그 이제 그 컨텐츠 도중에는 이제 뭐 기부 총장이나 뭐 항아리나 이런 것보다는 브로커 항이라고 따로 이제 좀 저는 이제 유학파 출신이거든요. 예, 브로커 항. 예, 브로커 항이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유학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브로커 항이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학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이제 그 또 컨셉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몰입감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브로커 항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줄여서 BH라고 해도 됩니다. 예. 성공보수도 당연히 받습니다. 예, 저희는 공짜가 아니에요. 저희는 죄송한데 형님들 그 지원자의 재력 현황도 봅니다. 통장에 예를 들어 10만원도 없다. 그럼 저희 못 받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중간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성공보수 수수료까지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의 그 이제 철저한 비즈니스죠. 예,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학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별 부전이 없다 근데 엄마 아빠가 부자다 괜찮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부동산 그 이제 증명서나 뭐 이런 거 떼우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편하게. 아 그리고 나는 매력도 없고 장점이 없다 순수 돈으로 밀어붙이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부 입학이란 또 기부 이제 소속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 에이전트 브로커왕을 믿고 들어와서 이제 어떤 대학이라도 가고 싶다 뭐 하다못해 보신대라도 가고 싶다. 아 그럼 기부 소속도 가능합니다. 기부 소속.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또 들어오신 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성공을 위한, 그러니까 성공적인 매칭을 위한 에이전트다. 뭐, 아무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자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매력이 있고, 다른 대학교에 설득력이 있는 이제 지원자들에 한해서 에이전트 소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스타일에 맞는 대학과 매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친한 총장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총장들한테 실제로 영업을 갈 예정입니다. 예, 실제로 가서 이제 그 총장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총장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걸 어필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컨텐츠를 꿈꾸려고 합니다. 아,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컨텐츠 만약에 이틀 정도 하고 반응이 시원찮다. 바로 폐지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폐지가 가능합니다. 이 브로캉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아침에 이제 노캠 소통 방송에서 잠깐 나온 컨텐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예,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뭐 이게 뭐 너희들 그럼 유령회사 아니냐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떳다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때 떳다방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스타크 대학교판에 리빌딩 바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떳다방처럼 생기는 거 떳다방. 예, 떳다방처럼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학생님들 막 이제 심도 있게 가몰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아, 브로캉 혹은 떳다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떳다항 아시겠죠? 예. 브로캉 또는 떳다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몰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사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또 다년간의 역캠스타와 이제 또 다년간의 크루 활동을 한 바탕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만 저희 에이전트 소속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총장과 그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 사이의 조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의 이제 의사소통 안에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브로캉에 소속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책임지고 한번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들 혹은 소속자들은 어떤 걸 준비하면 되냐? 이거만 있으면 돼요. 이거만. 다른 건 저희가 다 해드려요.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거 다른 건 저희가 해드리고 자료 준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본인의 리스크 관리 이런 건 저희가 다 해줍니다. 이것만 가지고 오면 돼요. 이것만. 이것만 있으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예, 전부 다 가능하고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이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것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것만 추가하면 되고 코인으로는 안 받습니다. 코인을 안 받고 순수 저희 별풍선 에드 볼룬도 아니고 그냥 벌룬. 예, 벌룬으로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런 거는 뭐 다들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서로 이제 다 얘기가 미리 다 이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괜히 막 이재용님들 막 이상한 뭐 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뭐 저는 학고니까 좀 봐주세요. 딧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찰제예요.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야. 이게 브로커 시장이 잘못되고 있는 게 수수료가 다 달라. 아니에요. 저희는 정찰제입니다. 예, 정찰제예요. 아, 그리고 아 나는 형님들 돈이 없다. 아 그래서 나는 좀 이게 수수료가 없는 나는 정말 하고 싶다. 방법 있습니다. 물소 형님들 자극하세요. 예, 네, 여러분들이 그지면 여러분들을 이제 어필해주는 그 서포터 형님들을 자극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철저히 이제 수수료는 챙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아 내가 봤을 때 막 예를 들어서 막 아 얘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매물인데 얘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가세요. 본인이 알아서 가시면 돼요. 왜냐면 어제 이제 보니까 그 바스포드 같은 경우에도 영입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직접 찾기도 하고. 그래서 각 대학 총장이 직접 이제 대학을 모집할 때 그때 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아, 야라고 안 하죠. 아, 브로캉 씨. 예. 예스. 그러면 브로캉 씨랑 직접 총장이 찾는 그 시장이랑 뭐가 다르냐? 자,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두 번 안 합니다. 이것도 수수료 들어요. 똑같이 녹음기 한번 더 돌릴 거면 다시 보기를 보던지 스진나무를 보던지 아니면 수수료를 내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이 대놓고 공개 구인을 하는 방송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 why, be, why, why, tell me, why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짧은 순간에 디코에 가서 본인의 매력을 어필을 하고
순간적으로 그 총장방의 민심을 세우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미 들어갔을 때 민심이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를 쳤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나 혹은 그런 게 있더라고 한들 본인이 가서 실질적으로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려워요. 이미 그 사람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나 슈퍼스타 DNA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봐, 뷰티, 브로캉. 브로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판단하에 면접을 통과하고 저희 판단하에 저희 소속이 되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드립니다. 본인의 매력, 장점이 뭔지, 단점은 최대한 줄이고 장점은 부각하면서 본인의 장점이 필요한 대학교와 매칭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매칭 확률이 굉장히 업업업업 올라가는 그 방향을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지니 엔터테인먼트라고 저희 경쟁사는 아닌데 동종업계에 일하시는 우리 그 지니 사장님이랑 일할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니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일을 하면서 잠깐 이제 외주를 받았을 때 최도랑이라는 선수를 제가 베스포드 그 당시 최고의 대학교를 평가받은 베스포드 제가 거의 입학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테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그 누구 탓입니까? 저희 브로캉 탓이에요? 아니에요. 본인 탓입니다. 게임은 남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본인이 이제 메리트 있는 매물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게임을 시키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아, 브로캉 씨? 예스. 만약에 브로캉 씨한테 제가 테스트까지 맡길 수 있나요? 대리 게임은 안 됩니다. 대리 게임은 안 되죠. 그러나 but BOT. 게임은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추가 요금 내면 게임도 알려드립니다. 저희 가능해요. 저희 브로캉 컨텐츠가 하루에 뭐 많아봤자 두세 시간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게임을 하고 싶다 이것까지 가능합니다. 비방? 비방은 더블업이에요. 비방은 더블업, 방송은 이거. 이해하셨죠? 다 가능합니다. 옵션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예, 비방 연습은 더블업만 주시면 되고 그냥 방송 키고 하실 거면 이까지 다 가능합니다. 아, 이것도 있어요. 어? 브로캉 씨 방송은 끄고 제 방송만 킨 채로 오프 교육. 아, 뭐 오프 교육이나 비방 교육 가능합니다. 그거는 트리플업이에요. 예, 아시겠죠? 재방송 키고 교육, 그 다음에 비방 교육, 더블업, 그 다음에 본인 방송 키고 나는 껐으면 좋겠다. 트리플업. 이거는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더블, 다 더블까지 다 가능. 그거는 모든 옵션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다 열려 있어요. 저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브로캉 컨텐츠의 최종 그림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받은 수수료로 4명이서 명품샵에 가서 명품 하나씩 사는 거. 그게 마무리입니다. 저희의 끝은 그게 마무리예요. 각자 딱 이제 셔츠 입고 나타나가지고 야방 때리면서 맛있는 밥 먹고 편집샵 가서 옷 하나씩 사면서 깔끔하게 이익을 위한 예? 이익을 위한 곳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유다야 FA 시장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욕하셔도 돼요. 맞아요. FA 시장 이거 진짜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시장이에요. 떴다방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면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서부터 별풍선을 바라고 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 들고 오면서 유다야 뭐 학구 애들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자. 학구 애들 아닙니다. 메리트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같이 윈윈 윈윈이에요. 윈윈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지원하시는 참가자분들을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새로운 대학 가면 별풍 많이 받는 거 알잖아요.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저희가 진짜 좋은 대학교 매칭시켜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면 브로캉 씨에게 뭐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매칭이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환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돼요. 아, 그거는 없습니다. 환불이란 규정은 없어요. 왜 와? 아니 애초에 환불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무슨 식품회사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받으면 여러분들 자료 준비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 이제 환불은 절대 안 됩니다. 예, 환불은 절대 안 돼요. 예, 환불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서로 이제 신뢰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예,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철기 중대도 가능하죠. 예, 다 가능합니다. 삼국지 조조님 네.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유다야 그렇게 잘 알면서 철기중대는 왜 그 모양이냐? 철기중대가 왜요? 조조형님? 철기중대 왜요? 뭐가 어떤 게 불만이시죠? 그리고 죄송한데 브로칸 컨텐츠 할 때 철기중대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 철기중대 시청자 총 인원수 1등, 별풍력 1등 다 아니에요? 그 뭐 또 왜 이렇게 억까를 하시?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너무 철기중대에 대해서만 잣대가 높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너무 이제 좀 그런 게 좀 이제 잣대가 너무 높지 않나. 딴딴딴딴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이게 브로커입니까? 비부천 싸지. 파파 투자하십시오. 아니 근데 네, 형님들 그 대학 비방 연습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대학교 컨텐츠 할 때 저희가 계속 1등이었잖아요. 그 뭐 이제 잠깐 뭐 이제 끝나고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에 뭐 이제 다른 대학교 1등하다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네요. 그 뭐 저희가 언제 24시간 44초 내내 1등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잣대가 높으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형님들 저희 블랙 좀 때리겠습니다. 슈발리언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팬이 위를 가능한가요? 이렇게 열등감 있는 타대학 팬 형님들이 많으시지? 예. 그 매니저분들 그 좀 많이 좀 블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로칸 컨텐츠 할 때 괜히 그 또 철기중대 관련된 얘기 가져오면서 또 이제 어그로 꾸시는 분들은 바로 블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업당에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업당에 어서 오시고. 아, 흥냥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아프리카 보는데 여전히 재밌는 방송하시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아,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형님들. 예. 자,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구찌님님 별풍선 아무도 출근을 안 했나? 5월풍이 밀린 게 아니고 FA 된 애들 빠져서 그런 기지 키키. 출근 아무도 안 했나? 영어 대기 닉네임님 아 마비서 마비서가 우리 마비서는 미리 따로 디코방을 안 팔았나? 아니 비서가 하는 게 아니 뭘 하는 거야 그럼 쟤는? 뒷구멍을 왜 안 파놓는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딴딴딴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마운왕 단추 셔츠 단추 하나 풀고 대기 중입니다. 아니 초사원? 님 반갑습니다. 초사원? 예. 디코방을 따로 안 팔았나? 아, 그 원래 비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아, 그 아 맞지. 비서 이름 맞는데 이거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어, 이게 참 저도 조금 당황스럽네요, 황 대표님. 이거는 조금 근데 어떻게든 일이 지금 이렇게 된 거면 사원이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롤리팝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상마마오낭 무능하지만 애는 착해. 하하. 회사 내부부터 귀강을 잡아야겠구만. 그 아직 출근 안 한 사원도 아 파놨다고 하네. 아 역시 누가 봐도 지금 판 것 같은데. 하하. 내부가 이렇게 더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네. 우리 얘기 좀 하게.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보내놨네. 네.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개인 메시지 캠 켜주세요. 제 방송 끄시고. 마비서. 네.
아비사가 왜 이럴까? 죄송합니다. 부담스럽게 옷을 입고 오셨지? 초사원? 예? 초사원은 뭐 셔츠를 한 일주일 입었나? 아 이게 그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곳에서 잘리고 나서 한참을 안 입었더니 쭈글쭈글해졌네요 이게. 예전에 그 비서실장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그 던져놨더니 마비서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비서는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게 또 이게 일을 할 때 또 왜 초사원? 예. 초사원이 볼 때 좀 마비서 의상이 좀 어떻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굉장히 그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몸매를 소유하고 계시네요. 장비빨이겠죠. 장비빨. 아 장비빨인가요? 네, 장비빨이죠. 안 썼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건가요? 뭐 발가락까지 끌어모았겠죠. 왜 발가락까지 어떻게 끌어모아 안 썼어요, 저. 아 예, 그 일단은 그 마비서 복장을 뭐 이제 또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니까 예,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근데 마비서. 네? 우리 소수정의 회사라서 그렇게 좀 멍청한 척 하는 거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멍청한 척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아니,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초사원이든 마비서든 그 뒤에 좀 난장판 돼 있는 거 좀 치우고 좀 이렇게 좀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벌써부터 좀 이게 시작부터 지금 뒤에 뭐 꽃이 있고 저 꽃은 뭐 전 남친한테 받은 건가? 아니요 저거 철구. 아 우리 그 철구중의 총장님. 네 졸업식 때 받은 거. 아 우리 마비서가 철기중대 출신이지? 국립강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잘렸나? 더지요. 아니요. 제 목소리로 나왔어요. 섹시하고 고급지게 해주세요. 아니 그쪽 마이크가 왜 우리한테? 들립니까? 안 들리는데 제가 말했겠습니까? 아 근데 마비서는 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목걸이를 2천만 원짜리를 끼고 오나? 아 이거 2천만 원짜리 아닌가? 아니 이게 사원끼리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좀 불편함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너무 과대한 액세서리는 왜요?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금수저라는 소리가 있던데. 아, 예, 예. 그 마운왕 씨가 좀 잘 사신다는 얘기가 있겠네. 제 액세서리가 그 왜? 아니 마비서. 네.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말대꾸를? 아 죄송합니다. 후기겠어. 오디오 세팅하셨나요? 네 지금 된 거 됐죠? 안 들리죠? 초사원? 예예예 예, 예. 고사원은 언제 오나? 그... 11시에 아무래도 이제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11시 시작한다 그러면 10시 50분에 방송을 못 키는구나. 원래는 이제 10분 전에는 무조건 켜야 되는데 정신머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하... 하하 다른 사람을 써야 되나? 빠른 판단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랑 포지션이 좀 겹치는데 사실 두 명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오케이 고사원 10시 55분까지 출근 안 하면 오늘은 사원 면접을 보겠네. 한 명을 뽑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원 한 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이제 저희가 직원이 사실 뭐 빨리빨리 떳다방은 빨리빨리 이제 순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그 고사원이 55분까지 안 오면 깔끔하게 저희가 새로운 사원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비서 체크해 주시고. 네? 간절한 사람 많죠? 예. 네. 자, 타이머 켜놓겠습니다. 5분. 자. 근데 마비서. 네? 마비서는 실제 회사 생활도 하지 않았나? 저요? 네. 근데 비서 역할은 안 해봤는데요? 그럼 무슨 회사 생활? 저 회사 생활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그럼 뭐 했는데요? 학원에서 일했어가지고. 학원? 네. 오? 선생이었어? 그러니까 직업이 선생님이야? 뭐를 알려주시... 수학 가르쳤는데요? 수학이요? 수학이요? 네. 딱 봐도 존나 수학 못할 것 같은데? 구구단 알려주셨어요? 네? 아니 뭐 더하기 빼기 구구단 뭐 이런 거 알려주셨나?
아, 그렇겠죠. 네. 아, 왜냐면 또 천하강 씨가 또 그때 이제 또 그 이제 수리 1등급 출신으로서 아, 그렇죠. 또 그렇죠. 거짓말을 못 참잖아요. 아,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저도 1등급 나왔어요. 아, 마오나 씨도 1등급이에요? 가영이세요? 아, 당연하죠. 저 이과 그 하나 틀렸습니다. 어, 저도인데? 어! 저 계산 실수해가지고? 저는 그냥 틀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영재들이다. 근데 방송은 개 심노잼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방송을 하면 안 되나 봐. 개 씨. 아니 와 수학은 둘 다 1등급인데 방송은 개 심노잼이고. 응? 아 일단 비서. 아 근데 자꾸 마비서. 네. 뭘 자꾸 체크하세요? 응? 뭘 자꾸. 그러니까 뭘 했다고 자꾸 뭘 체크하냐고. 지금 낙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아 종이 아 적어 봐. 아 그 찢어서 보여줘 봐. 뭘 적어 놨는데? 어, 아까 전에 DC 없고 정찰제 하겠다고 했고. 물품 네. 저격해야 되고 워터카우 대출 확인. 어, 워터카우. 그리고 한 분은 없어. 한 분은 없고요. 네, 아, 워터카우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거 적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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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어요. 잘했네. 네, 네. 진짜 생각 있구나. 진짜 적었어. 마비서가 서강대 출신이야? 아 아니요 저 대학은 노출한 적 없습니다. 어. 어. 근데 왜 오늘 아래인 것 같네. 근데 왜 오늘 노출했나? 에?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로 노출을 안 하면서. 네. 왜 오늘 부담스럽게 노출을 했냐고 묻는데. 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입고 오지 않았는데. 네. 좀 흐름에 맞아. 흐름에. 아 흐름에. 네. 흐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떴다방이 아니라 벗다방인가? 에? 아니 우리가 떴다방 컨셉인데 벗다방을 한대표님 그 먹어요. 아 진짜. 아니 그 마비서. 네. 그 혼자 솔방 할 때는 그런 이게 벗다방 컨셉 괜찮은데 같이 할 때는 또 우리가 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다른 셔츠 혹시 없나? 아 갈아입을까? 집중이 다른 곳으로 되고. 집중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딴 데 오해와 채팅을 치니까. 아.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빠르게 갈아입고 올까요? 아 예, 예. 좋다고요? 아니 근데 형님들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좀 죄송한데 이거 마우나를 위한 컨텐츠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형님들 그 지원자보다 마우나한테 눈이 더 많이 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우나를 위한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락이라고? 나는 편돌이님 별풍선 20개 아, 버파인 건 없나요? 아 마비서 마비서. 네. 아예 찢어버리게. 한이가 시키기나 어? 아니 내가 볼때 민심 극락하라. 아예 찢어버리면 되겠다. 아예 찢어버리게 마비서. 아니 여기가 탑플랫폼이 아니어. 아. 아 그러면 근데 진행하겠습니다. 예. 해부하여님 별풍선 33개. 초사원도 벗을 수 있지 않나? 아유 저희 그 개인 옆에 스트로 가는 건가요? 한이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도준 세이비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고사원 좀 불러서 데리고 오게. 일단 오늘 형님들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이나 그다음 저희가 또 PPT를 준비했습니다. 좀 PPT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지금 현재 방송 시간이 좀 겹치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자 받아가지고 저희가 방종 그 얘기한 다음에 방종하고요. 방종하고 나서는 이제 저희끼리 또 따로 이제 그 신청자나 그 이제 소속된 사람들 자료 준비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방송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갑자기 어느 순간 기누다가 아침 10시에서 11시에 방송 안 낀다? 그 폐지된 거예요 폐지 따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 떴다방이 사라질 때 형님들한테 내일 몇 시에 사라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10시에서 11시에 안 키는 순간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리지 마세요 예, 네, 안 기다리셔도 자 마비서 초사원 네? 예, 예, 예. 갑자기 내가 카톡이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 네. 회사 부도난 거. 오케이? 집 주소 아는데 찾아가도 되나요? 아니, 회사 부도난 거야. 알겠지? 아, 예, 집 차가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예, 예. 야, 고사원 불러봐. 아, 예, 초대했습니다. 아, 씨발, 잠깐만. 건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선 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진짜로. 아. 그만하세요, 진짜. 고사원? 예. 아니 고사원 왜 이렇게 늦었나? 아 출근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뭐 어제 뭐 많이 준비했나?
어제 음료를 과음해가지고. 아, 핫식스? 네, 핫식스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취해서. 고사원은 이제 그 항상 그 출근을 10분 전에 안 하면 무조건 퇴사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사표 쓰면 돼, 알겠지?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서로 이제 그 인사를 다들 처음 서로 처음 보나 다들? 저는 처음입니다. 어, 우리 초사원은 처음 보고. 예예. 마운왕 마비서랑 우리 고사원은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언제 봤지? 전 처음 보는데. 예? 처음 본다고요? 누구지? 아. 아, 예. 처음 봐요. 처음 본다네요. 마비서. 네. 네? 근데 마비서.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른 대학교 갔다 왔다는 거랑 수리 1등급이란 거 다 거짓말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이게 마비서를 보면 절대 똑똑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진짜 다른 대학교 출신 맞나?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데? 노출 안 하고 싶은데요? 아 노출 아니 왜? 굳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스타 대학을 나왔다면서. 아 네. 스타 대학을 노출 그걸 왜 근데 아시잖아요 털기둥대. 아니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황 대표님이 얘기하시는데 뭐 아니, 아시잖아요? 아니 마운왕 씨 건방진 거 아니고? 문왕아 네? 네? 우리 꽁트 해야지.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문왕아 우리 그 받아줄 건 받아줘서 꽁트 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너 뭐 대학교 PTSD 있어? 좀. 아니 뭐, 왜 이렇게 갑자기 개정색을 치는 거야?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아 아니요. 네. 아니 그 공책 좀 그만 보면 안 됩니까? 적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아 고사원 초사원? 예예예. 예, 예. 내일 비서를 한명 뽑아야 될것 같은데. 네? 아 좋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나 크로마키 조정 좀 할게. 크로마키가 지금 이제 이게 그 크로마키 잘못해갖고 김 김 붙어 있는 것처럼 되네 잠시만. 아니 근데 아니 운항 씨.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꽁트도 좀 하고 이제 저희가 예, 예. 재미 없더라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셨어요? 아니요.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준비. 이분 원래 이런 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더 대책이 없어졌는데요 안 보던 사이에. 아니 뭘 또라이야 뭐야. 아 운항씨 준비도 좀 해오셨어야죠. 아 뭐 알려주신 게 없으셔가지고 그냥 너 자고 일어났더니 비서가 돼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운항씨 그런 건 있어요. 예예. 예. 이게 저희가 예. 이제 뭐 그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아 네네네. 지금 너무 심하잖아. 어?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운항 씨. 아니 씨발 뭐 막말로 노출 조금만 하고 뭐 끝이야? 어? 방송 준비 존나 편하게 한다 진짜. 뭐 아니 뭐 씨발 그냥 오늘은 단추 하나 더 풀면 끝이야? 내일은 하나 더 풀고 그 다음 날은 영정이겠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씨발 타플레임에서 방송하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아니 방송 준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오? 아닙니다. 아 저도 뭘 뭐 1회차는 하나, 2회차는 두 개, 3회차는 세 개 뭐 이렇게 벗는 거야? 아니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저도 뭔가 하고 싶어서 일찍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그냥... 안 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오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마비서 비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 얘기해보세요. 제가 한 우리 약간 비서... 스타트업 느낌으로 가자 얘들아. 그러니까 편하게 해도 돼. 편하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비서 그러니까 뭘 준비해 왔는데 오늘을 위해서. 제가 했던 비서 역할은 밥 챙겨주기, 음료 챙겨주기밖에 없었는데. 마비서. 네. 예, 예. 마비서 포스터 만들 줄 알지. 네. 내일 그 저희 그 이제 브로커왕 에이전트. 네. 비서 뽑는 거 공개 모집 포스터 하나 만들어서 올리게. 당신 내일부로 해고야. 그 당신 내일부로 해보고 오늘 그 내가 할 일 적어주겠어.
적어줄게. 그 오늘 내일 이제 그 브로커왕 에이전트 비서 뽑는 컨텐츠 그 포스터 네. 어 만들도록. 진심이세요? 아 그럼 제가 거짓말을 왜? 어 본인 손으로 만드세요. 잘렸는데 제가 왜 그럼? 오늘까지는 일을 해야지. 아 이거 인수위께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야 오늘까지 일을 해야지 마. 이 아주머니 대책이 없네. 그래. 인수인계 표현을 만들어줘. 확실하게 해야죠. 인수인계 만들어. 아 네. 자 일단은 그 뭐냐 어 그 고사원이랑 초사원은 따로 뭐 준비한 거 있나? 오늘 항해제도 컨텐츠 하려고?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FA 시장이 조금 활발해지다 보니까 매물 같은 경우 이제 PPT로 준비해왔습니다. 아 매물 지금 FA에 있는 매물들. 그렇죠 그렇죠. 고사원은? 저는 이제 저도 PPT를 준비했는데. 어 PPT 누가 준비했어? 매물을 세 명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미리 섭외를 했다 우리 에이전트에? 예예예 예, 예. 오? 딱 3명만 PPT가 길진 않은데 3명만 준비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예 아니 마비서 네 아니 그냥 그 버튼 하나 까면 그 방송이 쉽나? 아 아니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야지 마비서.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준비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여기서 새로 뽑을 거니까 포스터 만들어놔. 아니 꼬라 봤나? 아니요. 만들으라고! 알겠어? 네. 자 형님 나 항해 이전트 그 뭐냐 여사원 한 명 뽑겠습니다. 예 내일 그 면접 컨텐츠 하겠습니다. 예 마비서 제외하고 여사원 한 명 뽑을게요. 왜냐면 이게 좀 빠릿빠릿한 여사원도 있어야 돼. 근데 형님 뭐 이번에는 저희가 뭐 여사원 얼굴을 뽑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싹싹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우리가 이제 남자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거랑 또 똑부러지는 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랑 또 달라. 근데 원래 그 역할을 제가 마비서한테 하려고 했는데 멍청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비서는 진짜 그냥 그 뭐냐 똥 치우고 이런 것만 하고 진짜 우리 그 고사원이랑 초사원이랑 같이 이제 냉철한 시선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약간 그 한 명이 필요해. 어, 내 볼 때 안 돼. 어, 멍청해서 안 돼. 한 명이 필요하다. 어. 똥 치우. 자 그러면 우리 그 고사원은 직접 매물을 준비해왔고 예예 그 다음에 우리 초사원이 PPT를 준비했으니까 먼저 이제 우리 그 대학교 준비해놓은 그 초사원 PPT부터 한번 볼까? 아 예 좋습니다. 그럼 초사원은 내가 이제 방 입장하면 그냥 편하게 진행하면 돼. 나 그 방송 도방으로 할게. 도방. 아 예 도방으로. 네. 네. 어, 끄셨구나. 자, 잠시만요. 오, 뭐야? 스카다 아니 스카다 하지 말라니까. 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브로커항 이번에 FA 시장에 앞장서서 학생분들을 대학과 연결해주는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제 브로커항의 대표 황 대표님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항엔터에서 이제 여러 역캠들과 스타를 시작을 하셨고요. 사람 굳이 못하던 잠바리들을 이제 마이너즈로 갱생을 시키다가 요즘 이제 조금 이탈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조금 갱생된 거다 보니까 대가리 크기 적용한 거 아니야?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종대를 거쳐서 철기중대 부총장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황 대표님입니다. 비율은 사이즈 보정을 좀 해줬어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접니다. 초난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당시에는 철봉염까지 엮여봤지만 바로 학구다리로 넘어간 최악의 재능, 방송재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제 저희 브로커항에서 PPT 싸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얘가 다 폭파시켰네. 고도준 씨인데 고도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는 했지만 저도 솔직히 이 사람을 잘 모르거든요.
예, 뭐 고도준 뭐 그냥 머리만 밀고 솔직히 무슨 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랑 조금 포지션이 겹치는 것 같아서 좀 견제를 하면서 조금 사람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그치. 어, 자세한 해야 돼. 해야 직접 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윈윈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FA 매물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강만식입니다. 2티어 프로토스고요. 최근까지 바스포드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대학대전 성적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바스포드가 광탈하고 FA 시장으로 나오게 된 2티어 프로토스 강만식 선수입니다. 강만식,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스폰방에서는 괜찮은 성적을 그치, 그치. 가지고 있지만 맞아, 맞아. 대학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벌벌까지. 바스포드 광탈과 연달아서 이제 FA 시장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2티어에 가면서 실력의 벽을 조금 부딪혔는데 이거를 깰 수 있을지 조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학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다음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바스포드에서 최근 FA로 뛰게 된 오리 학생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학대전 시즌1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대학대전 시즌2에 넘어와서 성적이 안 좋아져서 역시 바스포드 광탈과 함께 FA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리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부터 스타를 쭉 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스타 역캠들의 워너비죠. 이제 스타 공발질 하나 가지고 이제 건물을 아니 건물이 아니죠 차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철기 중대에서 FA로 풀리게 된 야미 학생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2 대학대전 시즌2에서는 아직 전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염석대 시절에 시즌1 때 잘했지.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맞아, 맞아, 5티어 잘했지. 테란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 4티어 테란으로 승급하게 되면서 약간 벽에 부딪힌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4티어의 벽을 뚫는 그게 가장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시나 바스포드에서 최근에 FA 시장으로 나오게 된 유복실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괴인 옆에도 지금 같이 겸하고 있는데 괴퍼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스폰 판수가 거의 이제 역캠 탑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성실함과 체력은 원탑으로 뽑히지만 4티어에 걸맞지 않는 이제 실수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허무하게 패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FA로 풀리게 된 유복실 학생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철기중대에서 최근 FA로 풀리게 된 이내 학생입니다. 이내 학생 같은 경우는 티어 대비 굉장히 깔끔한 개인화면과 손놀림을 보유하고 있고 약간 운영형 저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서 빌드가 100대 0인 상황에서도 질 정도로 긴장과 대회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5티어 프로토스 독궁 학생입니다. 파이스트 주식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제 PPT에 넣게 되었냐면은 이제 그 강화 이슈로 인해서 한 두 달 정도 휴방을 하고 있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전 파이스트였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시즌1 때 5승 1패, 시즌2 때 1승 0패. 대학대전 승률만 따지면은 6승 1패입니다. 그 정도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로 연락을 해봤는데 이제 대학대전 이번에 떡참 대학대전이 끝나면은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대학교에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매물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티오트 프로토스 구보라입니다. 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전에 파이스트였어가지고 정 땜에 올렸습니다. 예, 그냥 뭐 구보라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잔잔바리 플레이 말고는 단점 투성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뭐 대학교에서 조금 나름 쓸모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예, 뭐 관심 있으시다면은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생 FA입니다. 조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추가를 했냐면은 투잡에서 이번에 이제 본업을 사퇴를 하고 스타 역캠에 집중을 하겠다 FA 시장에 나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아직까지 대학교를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NSU의 한두열 교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뭐 실력만큼은 예전에 무친대랑도 한번 링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인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5티어 저그 승률 프로토스전 71% 대돌아 있는데
자, 그리고 전 파이스트였죠. 6티어 프로토스 써니입니다. 아, 이 써니.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파이스트였어서 잘 아는데 이제 투잡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폰 성적이 상위권에 판수도 상위권이고 승률도 상위권이었어요. 저그전만큼은 거의 5티어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투잡인 측면과 이제 테란전이 아직 검증이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이 약간 대학에서는 걸림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6티어 프로토스 하두릉입니다.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6티어 프로토스 파수님입니다. 예, 스타역캠 별풍선 1위. 와, 파수님 토스 개진입니다. 스타역캠 별풍선 1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파순 학생이 이제 6티어 프로토스로 FA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대전을 사실상 시즌2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29포야? 대학 대전에서 시즌2 때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6티어 프로토스 막구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 파이스트에서 최근 FA로 훈련하게 되었고요. 걸그룹 출신에 뭐 나이는 비공개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빌드 수행력이 굉장히 좋아서 대학 대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져서 생각해보면은 코치가 빌드만 이기게 던져주면은 결과가 따라오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는 왜 비슷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알려주면 그 전에 배웠던 거를 잊어먹는 두더지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철기중대에서 최근 FA로 풀려난 이제 6티어 저그 도욱지님입니다. 이제 우키키제에서 철기중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종변까지 적으로 했는데 소수권이랑 이제 뮤컨 이런 게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운영 플레이가 조금 아쉬운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철기중대 뭐 리턴한다는 찌라시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7티어 테란 키영.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올렸냐면은 생 FA고 아직 학교도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지만 스폰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서 그러게? 원래 저 티어 테란에 이러면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있는 게 스폰 성적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또라이급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7티어 테란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제 매물 리스트에 올려봤습니다. 아예 1 정글러야? 저 티어 테란 치고 굉장히 성적이 좋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 파이스트죠. 7티어 프로토스 묘아님입니다. 이제 유부녀시고 최근 이제 뭐 바스포드와 링크가 있었지만 바스포드가 어제부로 슬돌이님을 영입하는 바람에 사실상 손가락을 빨게 됐고요. 그리고 파이스트에서 토스봇 조교를 만나서 그전에는 이제 실력이 정체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7티어 대가리다 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7티어 저그 롤링입니다. 이번도 이번 1승 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떡창 대학 대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이비 티어에서 바로 7티어로 2단계 승급을 한 선수고요. 2단 승급했어? 데뷔전에서 다쁜님을 상대로 패스트 가디언 빌드로 굉장히 화려한 데뷔전을 했습니다. 입력값이 제대로 들어가고 빌드 수행력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경력이 짧고 전적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교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 7티어 저그 땡지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허읍씨가 이제 그 데뷔 쇼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입학평가전에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뭐 판이 안 깔렸는지 뭐 이제 이렇다 할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바람에 최근에 이제 FA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매물은 여기까지고요. 좋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우리 초상원한테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잡으시겠다. 초상원? 예. 그 별풍창 한번 띄워보세요. 선물 한 받은 거. 저요? 예, 오늘 몇 개 받았습니까? 오늘 그 에어벌룬 두 개랑 별풍선 하나 받았습니다. 띄워보세요. 예. 자, 형님들 저거 300개 채우면 다음 컨텐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PPTV 좀 챙겨주세요. 300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가지고 한 개씩 좀 부탁해. 야, 그 초사원. 예. 300개 되면 다음 진행하겠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그 PPTV는 받아야 되니까. 근데 300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채워졌습니다. 세워졌나 벌써? 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바로 1000개까지 올랐습니다. 예? 1032개. 와. 아니, 그만 받아. 그만. 아니. 그만 받아. 그만 받으세요. 이제 그만 받으세요. 예.
자, 자 일단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역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 어? 얼마나 준비 잘해와. 자, 초사원. 예. 내일 아침에는 네. 대학대전 강탈 이후에 각 대학의 FA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 정리해서 PPT 만들어 오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이 어떤 성적을 냈고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렸고 누가 FA에 나왔고 누구를 영입했으면 이거를 쫙 정리해서 지금 아, 현 예, 대학판의 이제 FA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서 PPT 좀 부탁. 아, 예. 부탁드릴게요. 확인했습니다. 예. 아, 너무 잘하네. 너무 좋아. 시장 분석을 해보라는 거지. 시장 분석. 아, 일단은 초상강. 근데 이거 보니까 초사원이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매물들만 정리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전부를 다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랑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매물들 위주로 아, 근데 조사를 하는데 저게 맞죠. 거. 왜냐하면 네. 사실상 근데 저희가 무지성으로 봤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제가 뭐 총장님들이나 부총장님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 나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이제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하고 저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브로커항에 이제 에이전 소속하고 싶은 분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얘기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사원 예 지금 급하게 PPT를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 PPT 수정은 안 했고요 예. 어 되게 잘 만드셔가지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사원은 이제 실질적으로 영입을 해왔다는 거지 예 맞습니다 우리 소속이 되고 싶은 사람들 저희 소속이 되고 싶은 사람들 어 오케이 그럼 들어갈 테니까 PPT 좀 부탁할게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잘릴 거 예정되어 있던 건가요? 누구 말씀하시나요? 저 마비서 PPT에도 없길래 아 아 그 사실 예 다 얘기가 돼 저 1일 비서라가지고 이따가 어. 얘기할게요 불편하니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뭐야?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브로커왕의 고상원입니다. 전날에 좀 물을 과음하게 돼가지고 늦게 오기는 좀 죄송하고요.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브로커항 쪽으로 오퍼를 온 매물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오 진짜로? 앞에서 벌써? 이제 브로커항 저희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이제 소개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직접 이 브로커항 쪽으로 연락을 보내온 세 명의 매물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있어? 자,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문지훈입니다. 아 코치 쪽이구나. 장인이고요. 괜찮지. 학생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서문지훈, 잭티어고요. 그렇지. 이해로보드 기준 해당 사항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력으로 따지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경력으로 따지면 ASL 7 24강, ASL 8 16강. 이때 이재동님을 이기면서 16강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죠. 아마추어가 16강에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종초에서 4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그팀을 우승시킨 바가 있는 와 미쳤다 뭐야 고티어에서 저그코치로서 증명되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요. 전적대인 파이스트에서 스타를 처음 시작한 롤링님을 가르친 지 한 달 만에 베이비 티어에서 이례적으로 2단 승급을 하게 만든 이력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고 티어와 마찬가지로 저 티어에서도 증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와 미쳤네. 자 서문진의 장점은 워낙 많지만 일단 수학 강사 출신입니다. 와 맞아 내가 알기로 맞아.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수준별로 눈높이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넘쳐나기 때문에 갈아넣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방송적으로 재미가 없다. 그런데 형님들, 어차피 재미 부분에서는 시청자 형님들의 기대감이 애초에 서문지훈한테 높지 않아요. 아, 맞아. 그래서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도주리도 노잼인데 하고 있잖아. 또한 올인만 좀 알려줄 수 있다는 편견이 있어요. 하지만 서문지훈 어떤 사람입니까? 올인해서
대회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단점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오퍼가 왔던 매물 중에 하나가 선문지훈 꽃입니다. 와, 존나 괜찮다 선문지훈은. 잠시만요. 예. 정민기. 와, 정민기도 괜찮지. 자, 마찬가지로 잭티어고요. 정민기도 존나 괜찮지. 자, 이에르보드 기준으로 얘 3두루 다 쨍이잖아. 맞지? 내가 알기로 3두루 다 쨍인데? 자, 경력 3종족 모두 잭티어고요. ASL 예선 자체를 랜덤으로 다수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와~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잭티어 프로게이머들과 킹티어 프로게이머들을 제압한 경험이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열린 ASL 13에서 24강에 오른 이력이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테란 코치들도 굉장히 없고요. 장점으로는 마찬가지로 이 3종족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 펑고가 3종족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3종족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 9개의 종족전 대회용 빌드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초강력인 장점이 있습니다. 3종족을 다 잘하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인 거죠. 그리고 좀 약간 스윗하게 하는 편인데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또 이제 따로 이제 뭐 랩 같은 걸 또 따로 해서 뒤에서 좀 이제 전달을 잘하면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랩을 한다는 건 뭐야? 래퍼야? 전적 때인 파이스 때 ASL 가서 유일하게 꽈잠도 걸고 굉장히 좀 충성심이 높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예. MC 민기야.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 스윗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오구오구충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라는 점인데 이 또한 교육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학생 쉬리가 응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학생입니다. 쉬라르라네. 누군데 학생? 자, 6티어 토스 써니님입니다. 승타의 달인이죠. 앞에서 초사원이 많은 설명을 하게 되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오프가 하겠습니다. 오프가 온 거야 우리한테? 승타로 시청자 어그로를 한번 끈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청자를 좀 그때 봤었고 자, 이에르보드 기준으로는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토스인데 저그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상성전인 저그전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요. 본인도 토스지만 저그전은 되게 굉장히 자신있어 하고 동티어에서 좀 약간 대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스타 자체를 굉장히 좀 잘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밸런스형이죠. 가르치기에 굉장히 좀 좋다. 매물로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연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양한 콘텐츠에서 빼지 않고요. 소통이나 스타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 BJ들과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된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네. 단점이라면 역시나 투잡이라는 이슈가 있겠네요. 근데 투잡이라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연차를 쓰면서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자면서 콘텐츠는 최대한 시간 내에서 못바꾸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일단은 그래도 형님들 이게 실질적으로 도준이가 매물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야. 왜냐면 인정. 직접 본인이 연락을 해서 내가 볼 때 이게 오퍼를 가져온 거 같거든. 이거 존나 근데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시작점이 매물들이 있긴 해야 돼. 우리 소속에. 그래야 우리가 컨텐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괜찮네. 아니, 일단 서문지훈이랑 정민기는 내가 볼 때 제가 또 형님들 그 약간 코치나 교수 무세잖아요. 진짜 괜찮네. 둘 다. 둘 다 너무 괜찮네. 고도준 씨? 예. 별풍찬 키고 200개 채울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예, 그 채울 때까지 퍼내 진행 안 합니다. 하였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차 있습니다. 예. 몇 개입니까, 지금? 260개요. 그거 500개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 아니, 복지가 너무 좋은데요, 황 대표님.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말씀드릴게요. 방송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희 돈 벌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이거 받으면서 해야죠. 500개 하지 않았나요? 아, 500개 짰습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1000개가 됐어.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악한 행동하지 마세요.
아, 들켰나요? 아니, 네. 실시, 아니 씨발 실시간으로 500개를 채웠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개새끼가. 자, 마운왕 씨. 네. 준비한 거 발표하세요. 네? 네? 아, 일단 디코방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발표 네? 제가 들어가면 할 수 있나요? 네? 따로 뭐 준비 안 하셨어요? 예. 마운왕 씨? 네. 당신의 해고입니다. 오늘 컨텐츠 끝나시면 짐 싸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예. 네. 당신의 해고입니다. 저 근데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인수인계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인수인계 할 거 있죠? 예? 포스터를 만들고 나가셔야죠. 후임자는 아, 구해주셔야죠. 네, 후임자는 구해주셔야 후임자 구해와야 됩니다. 네. 예. 저 한 게 없는데. 아니 뭐 한 게 뭐 있어야 인수인계를 합니까? 인수인계는 해야죠. 포스터 만드는 거밖에 없었는데. 네, 포스터 만들고 후임 그 이제 확실하게 아 그럼 후임 뽑는 면접 자리에 직접 나와주세요. 예? 예, 그 마운왕 씨 자리를 이제 가져갈 그 면접자가 오면 네. 예, 그 확실하게 이제 그 뭐냐 그 같이 면접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땡지를 사달라고? 초콜릿 공장장님 5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정리해 보면 그 도준이가 지금 우리 에이전트 소속으로 오퍼 받은 사람이 써니. 그 다음에 서문지훈, 예예, 정민기, 예예. 근데 써니가 나 진짜 게임 좀 이제 후반으로 이끌어가면서 좀 감명깊게 보긴 했거든. 근데 연차를 네. 다 썼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어 이게 그 중간에 한 번은 이제 그 부모님 아프시다 하고 그 비방 연습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아 이게 투잡이슈의 연차 올인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서문지원 정문기는 확정시켜봐 일단.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저그랑 저그 잘가 저그 저 티어용 코치랑 삼도류가 필요한 그 대학교를 우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서문지원이랑 정문기는 확정시켜.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둘이 너무 가겠습니다. 매력적인 매물은 맞아요. 그러니까 보라를 하는 대학교에서도 찐타를 알려줘야 되는 그 코치들이 있어서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쟤들이 내가 볼 때 진짜 매력적인 게 뭐냐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큰 낙수가 없는 파이스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매물 아니야 두 명 다? 맞죠. 일단 그 충성심이 내가 볼 때 또라이급이네. 맞습니다. 그게 존나 중요해. 맞습니다. 왜냐면 근데 낙수가 없으면 우리 초사원처럼 대학교를 폭파시키면서 옮긴다고. 예? 근데 한 조사원 조용히 하게 그를 아, 근데 예. 그렇게 한 대학교에 낙수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건 이거 충성심이 또라이급이야. 진짜 중요해. 근데 그게 진짜 근데 운영진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일 수도 있어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른 대학교에서 오퍼가 안 온 거 아닐까라고 하지만 물론 맞지. 근데 내가 개인 방송을 좀 챙겨봤을 때는 소속감이 또라이급이야 두 명 다 내가 알기로. 저도 그 같이 해본 바로서 진짜 소속감이 너무 소속감이 좋아 네. 둘 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서문지훈은 진짜 매력적인 매물인 게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빡통들을 이해시키는 이해 능력이 좀 다를 거야. 왜냐면 이게 마비서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망하고 온 거잖아. 네? 또 다른 결이야 다른 결. 소리 하시는 거 저 망하고 온 적 없어요. 입 다무세요. 역겨우니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서문준이랑 정민기를 확정하고 지금 우리 그럼 지금부터 써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허심탄회하게. 각자 어떻게 예? 생각하는지. 마비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나? 써니라는 매물에 대해서. 아 저요? 마비서가 두 명인가? 아니요. 아 제 생각이요. 아 써니님 일단은 그 투잡이어가지고 묻힌 데에서도 거절을 하셨대요. 네. 들어보니까. 근데 또 스타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닌가. 근데 또 방송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시청자 게시판 읽고 있나? 내 생각 말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시키면 왜 자꾸 채팅창을 바라보지? 아유 저 캠을 보라니까 정면 캠을? 아 네 대표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면 캠을 봐 정면 캠을. 마비서 정면 캠 말겠지? 네네네. 근데 제가 정면 캠을 보면은 크로마기 때문에 눈알이 없어져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건 본인 사정이고 네. 우리한테 잘 나오니까. 네. 근데 초난강이랑 그 고도준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러니까 초사원이랑 고사원. 아 나도 입이 잘 안 붙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파이스트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잡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스폰 판수도 굉장히 많고 성실하게 임하는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쉬는데? 일주일에요? 어. 두 번 쉬지 않을까요? 그 직장인이다 보니까 고사원 예예 내일 예예 써니님이랑 지금 통화 못하잖아 회사라서 아예 지금 예 그러면 연차가 진짜 남은 건지 안 남은 건지랑 일주일에 몇 번 쉬는지랑 예. 본인이 일주일에 그 스타에 쏟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잖아. 근데 맞아, 우리 역할은 그거야. 정확하게 우리가 약속을 받아놔야 우리가 팔 수가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면 우리가 물건이 어떤지 상태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오늘 쉬는 날 아닙니까? 오늘 쉬는 날이라고. 아 전화번호 줘봐. 야 데리고 와봐 디코로. 선혜님. 남자친구랑 혹시 데이트 갔나? 야, 그 난강아. 초사? 네. 남자친구 있어? 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가 알기로는 없어? 예. 있을 수도 있네, 그러면. 그렇긴 하죠? 그럼 있네. 니들끼리 합숙 2주 동안 존목질 하면서 서로 숨겨 놨을 거 아니야. 있지.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일단 남친은 있는 걸로 상리라고. 자, 이제 고도준 연락 한번 해 봐. 되는지. 저는 지금 건너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번호 압니다. 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디코 와줄 수 있는지 목소리만 출연해도 됩니다. 일단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없겠죠.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아 이걸로 막 있는 걸로 해도 몰아가지 마. 난가이가 없다고 했잖아. 운항씨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미도 있잖아요. 저 없는데요? 열흘이랑 사귀잖아요. 에? 뭘? 그런 말을. 그런 말이 뭐예요? 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세요? 어쩌라고요? 싫으면 나가세요. 이미 나가졌잖아요.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마비서. 적당히 하세요. 아, 황 대표님 지금 전화를 안 받네요. 아하, 어제 술 먹었나 보네. 자는 거 같네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쉴 때 또 한 잔 적셔야 그러면 되니까. 고도준 사원이 내일 그 따로 연락해가지고 정확히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방송 시간이랑 예예. 그 다음에 이제 스타 이제 그 뭐냐 연차 가능한지랑 예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본인의 구체적인 사항을 좀 확실하게 피셜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해서 들고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정리해서 들고 오고. 아니 근데 연차 다 쓴 건 좀 빡세긴 하네. 아 근데 또 그 저희 방에서 또 알려주시는 분은 연차 있다고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실질적인 오피셜이 난 적이 없나 보다. 네, 쓰기가 조금 눈치가 보인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정민기랑 우리가 그 서문지를 한번 팔아봅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 이제 에이전트 1호 그 소속이 있는데 이제 그 도읍지. 도읍지가 이제 저희 그 1호 선수인데. 조금 애매하게 됐어요. 어제부로. 예. 어제부로 어제 그 좀 1년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예예. 예. 아직까지 조금 이제 확정짓기 좀. 그러니까 도우치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을 몇 시에 켜야 되나까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왔는데 일단은 그 점태호라는 이제 그 재벌가 아들이 도우치를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이제 나의 아저씨 그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또 이제 우리 재벌가랑은 엮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영세라서. 예, 예 또 그렇죠?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철기중대 총장님이 오늘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근데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FA보다는 영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라서.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정 안 되면 이제
코치들이라도 저희가 좀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초난강 씨 아까 전에 PPT 한번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네? 한 명씩 넘겨보세요. 그 희영님은 놀이 학교가 없습니까? 어 생각보다 놀이는 학교가 없긴 하더라고요. 아마 희영님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봤는데, 진짜 잘하시던데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안 노리는 거지? 아무래도 여태까지 대학이 없었다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장에서. NSU 대기자야? 대기자. 없다고 하네요. 아 테스트 봤어? 테스트를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테스트 본다. 테스트를 아 대기하고 있어? 떨어졌다는데요? 두 군데? NSU랑 바스포드? 둘 다 떨어졌어? 네 떨어졌다는데요? 일단은 희영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누구 있었지? 그 조우리님. 아 그래 이분은 확실하게 그만둔 거야? 그 시청자 피셜이긴 하지만 거의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해봐. 전화 잠시만요. 아니야 지금 말고 그러니까 쪽지로 따로 연락 한번 해봐봐. 정확히 우리 딛고 와서 한번 얘기해볼 수 있는지. 네? 이분은 원래 그거였잖아 형님들. 투잡이슈만 아니면 여기저기서 관심 좀 많았던 분 아닌가? 지금 방송 중이야? 야 지금 딛고 데리고 와봐. 방송 중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네. 왜 방송 중이라고 하는 거야? 희영이 방송 중이야? 아닌데? 그러니까 조우리님 같은 경우가 제가 무친대 있던 시절에 그때 이제 무친대에서 탐냈던 매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투잡이라서 이제 아쉽게도 포기하게 된 매물이었어요. 약간 강세희님 느낌 나네. 희영님은. 아니 근데 시청자가 지금 많아가지고 좀 할 수밖에 없어. 얼굴 상이 약간 강세희님 느낌 나네. 오. 그렇지 않아요, 형님들? 닮았다는 게 아니라. 테란 상이긴 합니다. 뭔가 네. 얼굴 상이 강세희님 느낌이네. 아 그리고 희영님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뭐 루키즈라는 크루가 있는데 거기서 그 예전에 철기중대였던 라힌님 있죠. 네, 그분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보신대 코치.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보신대로 데려가려고도 하지 않을까 그분께서. 야 빨리 낚아와. 아예 알겠습니다. 나 이분은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 아 손이 괜찮네. 근데 자원이 굉장히 괜찮네. 예. 근데 이게 가스만 사용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미네랄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가스 사용하는 거 위주로 배웠어. 예, 예, 맞네. 가스만 다 쓰네. 메카닉 할 때. 돈은 쓰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백무빈 컷트로도 하고 캐리어 나왔을 때 대처도 하네. 오, 7티어인데 캐리어 상대도. 캐리어 그냥 봤을 때 몸통 점사하는 개념은 있네. 이게 확실히 다이아 1 출신이라는 게. 카일리도 다이아 출신인 거야 이제. 아, 예. 롤 예. 잘하면 스타 잘하는 게 약간 공식이긴 해요. 높은 확률로. 게임 재밌다. 마운왕시 티어 어디에요? 저 골드, 실버 골드. 실버잖아요. 실버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인 거야. 아시겠어요? 게임 재능이란 게 솔직히 연결됩니다. 뿌리 형님도 만약에 롤만큼 스타를 재밌었으면 지금 내가 볼 때 오티어는 찍었을걸? 인정합니다. 무조건 찍었을걸? 그리고 형님들 이게 다이아 출신들은 그러니까 한 6, 7티어 여기서 다른 애들보다 잘한다는 거지. 뭐 걔들이 뭐 무조건 4티어 이상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야. 내 말은 같은 걸 배웠을 때 좀 더 습득력이 빠르다 이 정도 느낌이지. 그렇죠. 대표님 그렇죠. 지금 브론즈 아니십니까? 롤? 자 일단은 그 희영님 같은 경우는 괜찮네. 나가 그 초사원이 한번 연결해봐. 링크 한번. 아 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7티어 테란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데가 있을 거야 분명히. 한번 해보자. 맞죠 맞죠. 그 다음 또 아까 누구 있었지? 아까 또 이제 그 괜찮은 매물 독국님. 예, 전 파이스트였는데 이제 곧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야, 그게 궁금한 게. 네. 아니 파이스트는 왜 이렇게 단체로 휴방을 하는 거야?
아, 난 이게 좀 이해가 아닌가.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단체로 휴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딱 휴방할 당시에 그 파이스트의 그 권모씨라고 있었습니다. 아, 그 지금 그분, 지금 CP의 영웅 권혁진 씨. 아, 예, 예. 그분 역할이 조금 크다는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아,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권혁진을 방패로 한 대장간 이슈가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원래 대장간을 가려고 예약을 걸어놨는데 휴방을 하려다가 이제 혁진이를 만나가지고 그게 이제 더 빨리 시기가 앞당겨진 게 아닌가 이 생각 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 동의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연락을 사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떡참 대학대전 끝날 때쯤 이제 복귀를 그러니까 시즌2를 노린다는 거네. 대학교 대전 그렇죠, 시즌2 그렇죠. 어때 냉정하게 5티어에서 경쟁력 있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재활훈련 조금만 하면은 손은 할매 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금 머리로 게임하는 편이라서 좀 그 수행 능력이나 입력값 그게 조금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전적 되게 좋다. 전적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대전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토마토 깐가? 약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네가 봤을 때 메리트가 있어 없어? 메리트 있습니다. 하지만 복귀해서 일정 시간만큼은 조금 견뎌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달 정도를 쉬었다 보니까 하하 보류. 일단 의지가 있는지 내일 한번 면접 보자고 해보자. 아,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말해준 사람들은 초사원이랑 고사원이 다 나눠서 연락을 한 다음에 내일 우리 에이전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그냥 우리가 얘기 좀 나눠보는 걸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굳이 우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른 데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저 사람들이 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 좀 내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 왜냐면 나도 어떻게 보면 스카우터 중에 또 한 명이기 때문에 나도 궁금해. 그쵸 그쵸. 그래서 약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매물 있어? 괜찮은 사람? 파이스트였던 묘아. 묘아? 근데 어제 바스포드에서 슬돌씨 영입해갔잖아. 그쵸. 그래서 슬돌씨에 비해서 묘아씨가 딸리는 게 뭔데? 왜 바스포드에서는 묘아를 안 데리고 왔을까? 최근 전적, 그러니까 지금 현실력으로는 제 생각에는 묘아님이 앞서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보지 않았을까, 바스포드에서. 아, 유부녀 이슈. 뭐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긴 근데 하겠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팩폭해도 돼? 예. 왜 이렇게 7티어 오래 있는 거야? 그 제가 알기로는 핫보드 나오고 마종대에서도 막 일주일 정도 있다가 폭파되고 그러고 조금 쉬다가 파이스트를 들어갔는데 이제 파이스트 들어간 시점부터 이제 천천히 조금 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7티어에서 우승하면서 이제 거의 뭐 이제 꽃길만 걸으려고 하다가 마우나한테 대가리 깨진 분이잖아. 그래서 맞죠. 그때 네. 이후로 내가 볼 때 진짜 끝없이 하락한 걸로 추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 맞습니다. 저라는 벽을 만나가지고. 아니 마비서. 네. 또라이야? 네? 뭔 너라는 벽이야? 너 포스터 만들고 있어? 있어요? 포스터 만들어 빨리 내일 비서 뽑아야 되니까. 지금 어차피 그 아는 것도 없잖아요. 할 거 그래, 없거든요. 할 것도 없잖아. 스판도 잘 모르잖아. 아, 네. 그, 아, 묘하는 건데 좀 애매하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6티어에서 경쟁력이 어때? 현실적으로 6티어 가면은 조금 그 당분간은 벽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저그전은 좀 확실히 괜찮아요. 테란전이 조금 부족하면. 뭔가 좀 메리트가 많아 보이진 않네. 일단 이분도 연락은 해보고 한다 그러면 얘기해보고 아니면 보유한 걸로 하고. 네. 또 다른 분. 네.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롤링. 아, 네. 확실히 파이스트가 폭파되니까 파이스트 매물이 엄청 많네.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학에 뭐야 이거? 효딥 나왔다고? 야, 효딥이 나온 건 뭐야? 효딥 FA야? 언제 나왔죠? 방금 나왔나요? 효딥 FA예요?
오늘부로 FA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네요. 일단 공지는 없는데. 공지는 없는데? 아, 방송에서? 킁킁을 왜 이렇게 도배... 야, 마우나! 예예예. 예, 예. 포스터 만들어라고, 병신아! 포스터 만들고 있어?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고 있어. 벌써 다 만들었어? 만들었다고? 네. 어? 방금 보자. 뭐야? 보여드려요? 야, 네 방송에서 까봐. 네. 근데 마우나는 뭔데? 5,000명, 4,000명 보고 있냐? 아니 왜 그러는데 진짜. 야, 어차피 잘린 마당에 니들 잘 되는 걸 보기 싫다 이런 느낌 같은데. 막 나가자는 거죠? 와 진짜. 아니 운항 씨. 예. 아니 운항 씨가 일을 잘하면 저희가 바꾼다는 얘기를 안 하자는 건데 운항 씨가 지금 역할을 안 하니까 저희가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얘 벌써 지금 뭐 클립 딴 거 뭐야? 이거 벌써 너 리액션 했어? 아침에 비서도 아니? 있고? 아니 모르겠는데 무슨 이거 컴퓨터? 뭐야? 네 허벅지를 왜 들고 있는 거야? 아 뭐야 저거? 응? 뭐지? 아 스파이킹 안 신었다고. 아 일단 마비서 형님들 그 존폐업 그 마비서를 자를지 안 자를지는 이제 끝날 때쯤에 제가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인정? 어차피 저희 떠따방이기 때문에 민심으로 돌아가야 돼. 좋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끝나고 형님들 투표가 50% 넘으면 살리고 50% 밑이면 죽일게요. 그게 맞아. 매일매일 투표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투표해서 이제 어그로가 빠질 때쯤 자를게요. 왜냐면 저희도 필요 없어. 사실 시청자 세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맞잖아 뭐? 형님들. 매일매일 투표할게. 내가 볼 때 마비서는 매일매일 의상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대표님. 예, 조사원. 그 학보드에 아리엘님도 이제 학보드를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지를 쓰셨거든요. 아 진짜로? 예. 아리엘님 보자 잠깐만. 아니 근데 오전 8시 33분. 진짜네? 이분 몇 티어인데? 이분 7티어일걸요 아마? 예 7티어 저그요. 7티어입니다. 예. 아 원래 음방 BJ야? 그러시네. 음악 음비 하시다가 스타 오셨네. 한돌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리엘 봉준이 컨텐츠 했을 때 반응 좋아진 보라 가능. 아 봉준이 소개팅요. 저 근데 그 방송 안 봤어요. 저글링으로 헤로로 컷했다고? 진짜로? 버클리 음대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형님도 마우나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 근데 학보드도 FA 엄청 많이 되네. 한 반쯤 된 것 같은데요 FA가. 맞지 그렇죠. 이번에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예. 파이 어서 오고. 아 라클리움. 아 거기 출신이야. 일단은 그러면 아리엘님도 한번 접촉해 보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엘님 관련된 그 이제 뭐 정보 분석은 내일 도준이가 준비해 오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난강이는 이제 스타 대학 대전 탈락 이후에 각 대학의 FA 방향이나 이제 스탠스 같은 거 위주로 조사해 오고 그다음 도준이 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어제 아니 어제 오늘 FA 된 사람들 위주로 좀 매력 있는 사람들 좀 한번 하는 걸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우나. 네? 너 파이 들어오니까 왜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져? 아 뭐. 너 파이 마음에 안 들어? 네?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띠껍냐고. 아니. 아이고. 아니, 뭐 말을 해? 왜 이렇게 띠꺼운데 갑자기? 저 원래 표정이 이래요. 아 여적이온가요? 아니. 뭔 네가 원래 표정이 그래.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파이는 청인용대라서 비서 안 시킬 거야. 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야? 견제를요? 아, 파이랑 인사해. 아 어디 있어요? 정면 캠 보고 인사. 정면 캠 보고 인사해. 정면 캠 보고. 아, 안녕. 어 뭐. 어 그래. 아 이게 아 마운왕 씨. 네. 그 철계중대에서 그 나가고 나서. 네. 그 본인의 이제 그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약간 좀 PTSD가 생겼나요? 아니 왜 이렇게 순간순간. 네. 아니 왜 이렇게 견제나 뭐 이런 게 너무 좀 이렇게 빡센데 느낌이 딱 받았을 때. 네, 늘 항상 벼랑 끝에 서 있어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게 얼마 만이죠? 거의 4개월, 5개월?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투표해서 이기면 되니까 매일매일 투표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좀 인터뷰할 사람 없지? 지금 당장은 이제 신청을 저희가 확실히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스타 대학대전 아직 끝나지도 않고 아! 아 그리고 한 분이 직접 그 우리 브로커왕 에이전트에 오퍼 한 명 오셨어요. 어? 이분은 좀 이력이 좀 독특한데 일단 돈이 많아. 어. 그리고 선수 말고 이사장 포지션을 원하더라고. 어? 어허 누구냐면 뭐야 BJK씨가 연락했습니다. BJK씨가 대학을 찾고 있더라고 님들. 그래서 좀 약간 그 복지나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원하는 학교를 찾고 있더라. 그래서 할 거가 내가 한번 그 찾아 매칭해 보려고.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잠깐 마비서. 네. 이거 K 좋아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K 하나 쓰는데도 드럽게 오래 걸리길래. 아니 그 대표님.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PPT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아 K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네. 보자. 연락이 왔으니까. 힘들어 놓은 거 있어? 네. 아, 연락이 왔으니까. 잠시만요. 네. 어 있네. 전문 경영인이라고. 그래 잘 해놨네. 자 전문 경영인 K님께서 저희 브로커 항을 통해서 대학을 구하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K님 같은 경우는 탄탄한 고정 시청자와 스폰비액 그리고 합숙 시설 플러스 합숙할 때 밥값까지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전부 다 지원해주십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낙수까지는 아니어도 누수 효과 가능하고요.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은 스타를 조금 모릅니다. 8티어 토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자기도 모르게 K님과 나눈 카톡이 공개될 수도 있고 사춘기로 가끔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이사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나 근데 궁금해서. 아, 근데 초사원 나 궁금한 거 있어. 예. 이번에 파이스트 합숙을 K집에서 했나? 그 K형 집이랑 파이 누나 집에서 나눠서 하다가 이제 K형 집에서 위주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식비나 이런 게 엄청 들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걸 지원을 다 해준 건 아니지? 근데 거의 다 하셨다고 봐도 무방하죠. 와 2주 동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캐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 밥 먹을 때도 단일 메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키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어 맞아. 그 새끼 삼겹살 집에 시킬 때 삼겹살보다 사이드 메뉴를 더 많이 시켜줘. 예, 그래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거의 밥상이 한 20첩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 끼 먹을 때마다? 예예. 예. 와. 싫은 내색 안 해? 어, 예, 전혀 티가 안 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싫은 내색. 숙소에 화장실이 몇 갠데? 화장실 두 개요. 방은? 방은 셀 수가 없습니다. 와. 어? 아니 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 자기는 이제 이사장 포지션으로 가고 싶대.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뭔가 이제 같이 방송하는 약간 이런 걸 원하더라고. 오. 그럼 이게 필요한 대학교랑 약간 연관이 있으면 되겠네. 링크를 해주면 되겠네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어. 괜찮은데? 혹시 보신대 연락처? 아니 보신대가 떠오르는 이제 신생 대학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거기 부총장이랑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그치 그치 또 거기 부총장이랑 나랑 또 이제 그 또 연관이 있으니까. 아니 학파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만만이 형님 있으니까. 보신대 오라고? 아니 근데 형님도 일단 죄송한데 저희 소속된 이후부터는 매칭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예 매칭은 저희가 하는 거고 예 조카라 그러고 바로 짜파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 예, 죄송한데 조카라 그러세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저희는 바로 연락합니다. 일단 물어볼게요. 바로 이거는 바로 진행해 볼게요. 예. 아 이거 보신대 부총장님. 아 네네. 혹시 지금 디코 오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지금 비밀번호 그거 찾고 있어서. 네네. 그 초난강 씨가 초난강 씨가 초대해 줄 거니까. 아 예. 네네. 그 잠깐 디코 좀 들어와 주세요. 아. 그 보신대를 예. 원하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을 하면 떴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런은 못 합니다. 소속된 순간 저희 거예요. 예. 아 실시간으로 이제 그 저희 소속 에이전트 K씨가 연락이 왔는데 네. 이사장 포지션 말고 그냥 오락부장 정도로만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본인이 이제 컨텐츠 같이 하고 이제 뭐 지원도 어느 정도 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좋다고 하네요. 아 맞죠 보신대는 네. 이사장이 이미 존재하니까. 그렇죠. 근데 형님들 이게 말이 오락부장이고 막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합숙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진짜 크다니까. 어 진짜 크네. 내가 근데 저게 존나 커. 내가 근데 저거 지원해 준다 파이스가 떨어진 게 말이 안 되네 그러면. 그래도 8강은 가야지 오프를 했는데 인정? 아니 마비서 맞잖아요. 그쵸. 아니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쵸? 아 마비서 지금 너 뭐 보고 있는데? 너 씨발 K 짤방 보고 있지? 야 너 왜 봤어? 아니 너 또 너 아니 K 관심 있어? 아니 안 봤어요. 아니 뭘 보는데 자꾸 옆에서? 블랙 풀어달라고 쪽지와서. 아 지금 블랙을 왜 풀어주는데?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와 존나 씨패급이다 진짜. 너 케카인 보고 있냐? 네? 케카인 보고 있어? 아 설마. 아 아니 안 봤어요 저. 오 씨발 발정이 났나.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너 결혼정보 회사에 취직을 해. 존나 어이가 없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 이 형 남겨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파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개정색 치고 그다음 갑자기 K 얘기하고 갑자기 빵긋빵긋 웃으면서 모니터로 딴 거 존나 보네. 아 기분 좋아진 거 같네. 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에요. 아 오해예요. 어 존나 소름이네 진짜. 아 짜파 안 들어와? 제가 초대해놨거든요. 아, 일단 보신대에서는 그 이제 마음이 있는지 이제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보세요. 마은왕이 왜 이렇게 이뻐졌냐고 했는데. 초대했어요. 오늘 풀 메이크업 했잖아. 에?
제 그 평소 방송 그런 데 가봐. 와꾸 드러내면 나이 다 보여요. 뭐라는 거예요? 아니 마운왕 씨. 네. 뭐 풀메이크업 하신 거 맞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쌩얼도 뒤지지 않아요. 쌩얼은 뒤져요 그냥. 뒤지지 않는다고. 쌩얼 내일 하고 오세요. 그냥 뒤질 테니까. 뒤지지 않아요 저. 개소리야. 맨날 뭐 다 괜찮대 지는. 그럼요. 자신 있어. 운항 씨. 네. 오늘 봉태규 씨 같아요. 뭐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뭐 봉태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느낌이 있긴 하다. 근데 진짜 있다. 뭐 느낌이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안에 봉 있네. 맞습니다. 아이 그 짜포 씨 어디에요 지금? 아 지금 여기 이소룡 씨 집입니다. 아 이소룡 씨 집. 예. 일단은 그 저희가 에이전트를 시작한 거 알죠? 저희 그 브로커한 에이전트인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오락부장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라부장 같은 포지션을 원하는 매물이 하나 나왔어요. 오. 근데 이제 그런 포지션 없는 대학교를 물색을 하다가 처음에 떠오른 게 이제 보신대였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가 아니 지금 어때요 보신대? 아 지금 현재 그 보신대가 이제 약간 대학 느낌보다는 제 2의 개인협회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부총장이 제가 부총장인데다가 네네네네. 총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지금 정식 대학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예예. 예. 아 그러니까 합법 토토가 아니라 사설 토토네요. 그쵸. 아 마틴 가능하고. 예.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저희가 선수를 아 저희 소속 선수를 주기 좀 그런데 매력 좀 어필해 보세요 보신대 매력. 아 보신대 매력.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뭐 채팅 잠시만요. 아 소롱아 잠시만요. 네. 소롱아. 왜 이번에 술 좀 줘. 뭐 이쪽 시청자들 말해. 술 좀.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달라고. 아 이거 3대가 마이크 안 들린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다른 대학처럼 저희는 이제 저희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네. 다른 대학처럼 막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면은 무조건 이제 긍정적이게끔 받아들일 수 있고 만약에 본인이 시청자가 좀 딸린다 뭐 아침 점호시 저희 모두 방종하고 본인 혼자서 이제 점호를 진행하게끔 이렇게 시청자 몰빵 약간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단아짱한테 제가 들여놓은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지각을 해서 잘렸는데 저희는 이제 지각을 마음껏 해도 된다.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일단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저희는 지금 정확히 소속 학생이 몇 명 있어요? 저희 지금 학생 신분으로는 제가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했는데? 네. 일단 정중판 씨랑 그 나혜리 씨 그리고 이제 쭈렘 씨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오늘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 이거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램레미 씨라고. 램레미 씨는 제가 어제 이제 400km를 달려와서 우선 끝에 겨우 섭외했습니다. 성기. 아, 섭외를 했군요. 근데 열정은 인종이다. 직접 가서. 완전. 막 네, 직접 가시더라고요. 다. 네. 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했는데 NSU랑 근데 잠깐만. 예, 네. 아니 총장만 한 명 있으면 단아짱 섭외 가능하면 대학교 느낌 나긴 하겠는데? 아 그렇죠. 저희는 솔직히 학생 지금 학생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총장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총장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다가가기도 좀 뭔가 부담이 없고 좀 뭔가 이제 당당하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교수 코치진은 더 중요한데 교수 코치진 누군가요? 교수 코치요? 지금 일단 저랑 저도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파메 씨 그 예? 개인 협회 출신 파메 씨라고 예 개인 협회 출신 그 아 잠깐만요 마비서? 네? 아니 왜 비웃어요? 아니 비웃어 아니 왜 비웃냐고요 안 비웃어서 아니 씨발 지금 우리 에이전트 상대로 지금 아니 부총장이 와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왜 비웃어요 회의 자리에서 웃지 않았어요 웃는다고 우습습니까? 원래 웃는 상이에요 뭐야? 네? 웃는 상이에요 아, 없는 사람입니다. 아, 얘기해보세요. 네, 아무튼 그러고 이제 라이 씨 있고 그 최재성 씨라고 네.
약간 그 스타2, 그러니까 스타1은 준프로 출신, 스타2는 전프로 출신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좀 교수진들 꼬라지만 봐도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지원하신 분들을 일단은 받았고 일단 총장이 있고 그래야 좀 괜찮은 이제 그러니까 보신 데는 그 오락부장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총장급 영입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오락부장도 총장이 있어야 그 아래에서 지시를 받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이제 현재 저희가 총장이 없어가지고. 난수 어때요? 아 난수 씨 안 그래도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난수 씨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아 기다려 보세요. 다른 쪽에서 바로 오디션 진짜...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든 구해만 주시면 제가 죄송한데 그 난수 씨 들어간 마종대초 아닌가요? 저희는 모든 상관없습니다. 총장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난수 씨 와이프 전화번호 아는 사람 있나요? 난수 씨 와이프요? 전화해서 깨우세요. 데리고 오세요. 네. 그 나 그 아, 짜포 씨? 예, 예. 20분까지 난수 못 부르면 당신 마이너즈에서 자릅니다. 어, 예, 예. 예. 그 초랑강 씨. 예, 예. 그 어제 그 이제 철기중대에서 잘린 뇌물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뭐 하면서 지내나요? 그 또 술 처먹었지 않을까요? 그 새끼 술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죽는 병 있어요. 아니 술을 또 먹는다고요? 뭐 잘린 김에 술 한잔 했겠지. 술 때문에 잘렸는데? 아 그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아 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마비서. 에? 아, 뭘 그렇게 즐거워요? 아 웃기지 않습니까? 아 학고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들? 제가 뭘? 아 씨발 본인은 뭐 30달이라도 별풍 30만 개 받아서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30만 개 받아서 매달 1000만 원짜리 액세서리 하나씩 사시니까 기분 좋아요? 대표님의 생각을 저를 대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전 맞아요. 짜포 저는 개 병신으로 봅니다. 보신대 부총장? 자격 없어요. 쟤는 그냥 학고 찌질이 찐따 희귀꼬물이 짐승 하마. 저 고객 아니에요? 아니, 아니, 원래 고객한테 이렇게. 아, 잡으시 그 긴장하실까봐 풀어드리려고 멘트 친 거예요. 아, 예. 저는 종종 아, 리스펙합니다. 보신대 부총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예. 저 나름 그래도 고객인데. 아, 예, 고객 맞죠, 고객 맞아요. 이게 근데 보신대부터 우리가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 그래야 다른 대학교도 우리에 대한 신뢰가 생겨. 인정? 아, 그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보신대부터 우리가 좀 해결해주는 느낌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다른 대학교에서 믿고 맡기지. 나는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매칭을 잘 시켜주고 싶어. 진짜로 냉정하게. 스킬 안 받죠? 전화가 다 안 되나요? 예, 둘 다 안 받는데. 아하, 아쉬운데. 술 처먹고 자나 본데요. 근데 난수는 이 시간까지 안 일어나는 건 좀 존나 오바인데 이 새끼 뭐 하냐 진짜 요새. 아, 까까봉형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짜포 씨. 예. 저희가 지금 그 있는 매물 중에 K.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정민기. 예. 서문지훈 이렇게 있거든요. 오. 혹시 좀 이 셋 중에서 좀 탄나는 선수가 있나요? 그 서문지훈 선수는 저희가 딜을 넣었다가 이제 차인 상태고. 아 빠르네. 예. 그 아마 거절을 당한 걸 알고 있거든요. 저희 밑에 직원이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아예. 것 같고 그 사실상 저희는 이 K 님이 솔직히 탐나긴 하죠. 왜냐면 이게 또 총장. 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런 거. 아 네네. 만약에 되면은 저희가 이사장님께서 저희 총장한테 별풍선 5,000개 그 50만 원 상당을 이제 쌓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브로커 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예. 저희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5,000개 5,000개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적은가요? 아니 5,000개 정도. 아, K를 그러면... 영입해주는데 5,000개? 아 K죠. 아니
그냥 저는 총 그냥 일반 총자만 하고 K 정도면 제가 더 먼저 들어야죠. 아. 네, 저희도 급에 따라서 그 좀 회의가 나눠야지 해서.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보고 그거는 알아서 이제 좀 딜을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의뢰인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저희는 그쵸. 이제 그 철저하게 이제 익명을 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또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이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표시해 주셨어요. 오. 네. 일단 익명의 K씨가 카톡에 오셨고요. 네네. 네. 예스 또는 노라고 오셨겠죠? 예. 따로 내용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네. K씨의 의사는요. 예. 이렇게 오셨네요. 보신 데 어떻습니까? 뭔가 뒤지고 싶나 진짜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자, 죄송한데 그 예. 보신 데는 일단은 K씨는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 서문지원도 거절당했고 정민기만 남았죠? 예, 그럼 보도준 예 전화하고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보신 데 어떤지. 아 이게 그. 아니 근데 근데 짜포 부총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직 난수랑 허위도 있고 걱정하지 제가 진짜 연결시켜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장이 지금 너무 시급한 상태라서. 예, 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시야, 어떻게든 한번 메이드 해볼게요, 진짜. 아, 네, 네. 저도 그 난수 씨한테 전화 한 통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K가 JSA라는 얘기 많은데, 근데 KJSA가 진짜 시너지 효과 좋대 것 같긴 하다, 뭔가 느낌이. 맞지? JSA는 아직 이사장 포지션이 없긴 하죠. 왜냐면, 네. 시조세랑 K랑 내볼 때 시너지만 맞으면 존나 잘 될 듯? 오. 안 물어봐야겠다. 이름 바꾸면 되겠네. JSAK. 아 조세가 근데 이사장이야 지금. 아 형 그 지금 그 뭐야 우리 누당 데리고 올 수 있어. 누당이 갖고 와. 아 이사장이시구나. 아 바뀌어요? 아니 지금 여기 브로커한 그거 하고 있는데 난수 씨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서 언제 들어오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는데 좀 오래 걸리시나요 혹시? 오락부장 하면 되죠 형님들.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형님들 이거 그냥 내가 방송 중에 하는 말은 그냥 다 넘겨 들으세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만약에 서로 이제 영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진지하게 전환하는 걸로 해서 한번 물어볼게. 그게 맞잖아. 형님들도 사실 그냥 나처럼 똑같이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고 내가 이제 이후에 할 일은 그냥 방송 끄고 진짜 진지하게 조세든지 누구든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뭐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공선 20개 감사합니다. 난수 씨 오기로 했나요? 아 난수 씨는 지금 바뀐데 네. 4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네. 언제요? 4시요. 4시? 4시요? 또 놀러 갔어? 뭐 모르겠네요. 뭐 병원에 간 건지 뭐 어디 간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4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4시. 도준 씨 연락 왔나요? 연락 해봤는데 카톡으로 답변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그 의뢰인 앞에서 고객 앞에서 바로 또 이렇게 결과를 면전에다가 저희가 예의가 그렇죠. 없는 행동이죠. 예. 서울수비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후발이 고신대에 넣고 설계 중대 알바 투잡시키자. 아, 답변이 왔네요. 없네요. 예. 보신대 부총장님?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총장님이 저희 소중한 고객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인적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명이 정민기고. 예. 소중한 인적 자원 하나를 잃을 뻔했네요. 아. 거절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보신대에서는 일단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서는 매칭이 안 됐고요. 네네. 제가 추가로 이제 총장급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뭐 따로 또 어필하실 거 있나요? 또 왜냐면 또 지금 많은 스타 유동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신 때 들어오면 이것만은 책임질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또 하루하루 민심이 달라질 수 있어. 아, 냉정하게 그렇죠. 맞잖아요, 형님들.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이런 마이너틱한 그거에 좀 이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갑자기 막 미친놈처럼 한다고 할 수도 있어.
한번 홍보해보세요. 홍보 보시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대야 아직 진짜 부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관 없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오시면은 웬만한 조금이라도 재밌으면은 그 사람은 민심이 엄청 극한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밑에 약간 좀 이 비교되는 이 분들과 이제 하게 되면은 본인의 또 이제 리더십을 또 발휘할 수 있고 또 약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혜택을 드리자면은 일단 시청자 같은 거 잠깐만요. 예예. 마비서. 에? 아니 지금 고객님이 자기 어필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시청자랑 잡담을 하나? 저희가 무슨 잡담? 방금 이뻥긋뻥긋 거래잖아. 뭐라 그랬는데? 에에에. 에. 지랄하는 이런 거예요? 아니 시청자 많다고 지금. 아니 그런 거 나도 진짜로 있었어 나도. 나도 여기까지 뭐 그냥 온 줄 알아? 그런 말도 없어요. 아, 잘 나갈 때 있었어 이 양반아. 아, 진짜.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몰라. 자 됐고 그 보신대 부총장님. 네. 계속 어필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약간 시청자가 좀 부족하신 이제 분들은 제가 들어왔을 때도 이제 시청자를 완전 그 분께 원하면 이제 몰아서 그렇게 이제 약간 그 방송을 좀 올려드릴 수 있는 약간 이런 것과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이사장님께서 로또 또 2등이 당첨됐어요. 어? 오. 얼마죠? 오. 그 세금 빼고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여기 이제 관리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 믿으시면 안 될걸요? 코인에 다 박으시지 않았나 저번에? 어 아니 그래도 일단은 뭐 오시면은 약간 그런 이제 특별 대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5천만 원을 대학에 다 쓴다고 했다고? 아니 다는 아니고 일부분 다 미쳤습니까? 아, 예. 예 일부분을 걸로 이제 쓰겠다 약간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일단 총장 자리에 앉히면은 일단 기본적인 선물로 그 백두산을 또 기본적으로 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아직은, 예. 이번에 2등 당첨됐는데 저번 주에 1등 당첨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정도면 자산이 한 30억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99억에서 이번에 100억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진짜인가요? 어, 진짜일 수도 있고 불알 수도 있고 죄송한데 그럼 짬뽀씨는 그거에서 뭐 뭐냐 똥꼬물이라 떨어지면 그거 주워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 차비로 30만 원 입금 받긴 받았어요. 와 진짜로? 예, 네, 그 아니 복지가 좋네. 여기 현금으로 네. 승부보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아 우리 시청자 필요 없어 뭐 별풍선 필요 없어 그냥 오시는 분 다 특별 대우해줘 이렇게 해서 저조차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총장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극한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대학교 가서 이렇게 좀 일반적인 대우 아니면 일반 교수직으로 가실 바에는 자 여기 오셔서 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희 또 지도도 해드리고 또 총장은 아닌데 이제 저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저도 고객님이 제 클라이언트니까 제가 조금 더 어필을 해드리자면 이제 짜포가 마종대 있을 때 무친대 있을 때보다 형님들 보신대 있을 때 술 먹방 인원수가 제일 많이 봐요. 오. 이게 뭐냐면 코어 팬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 날것 감성이나 이런 마이너틱한 감성의 코어 팬들이 분명히 존재해 보신대는 진짜로. 왜냐면 평소에 이제 짜포 솔방을 보면 뭐 마종대든 뭐 이제 마이너즈든 이제 무친대든 이랬을 때 보면 솔방 자체가 흔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보신대는 신기하게 직책 있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약간 그 짜포처럼 날것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거야. 오늘의 컨텐츠 뭐야? 이게 아니라 야 오늘은 무슨 병신짓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맞습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하든 봐주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기적 한번 기적도 한번 세우셨잖아요 짜포 씨. 어떤 거요? 5천 달에 30분 99개. 아. 아 그래서 현금으로 주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 매력이랑 단점도 있지만 확실한 건 시청자적인 측면에서 떡상을 한다. 왜냐면 나일의 씨도 떡상 하셨잖아요. 맞죠? 아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선입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저희는 이제 약간 그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만 좀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좀 대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보신대 저희가 최대한 이제 저희도 맞는 매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은 다시 뭐 연락을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네네. 제가 전화를 했을 때 5분 내로 디코 못 오면 바로 매칭은 실패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항시 대기 부탁드릴게요. 연락,
예,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진대 부총장님. 예. 네. 어, 들어가세요. 가시죠. 가시죠. 아, 보신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초사원? 저 같은 경우도 영입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짜포 밑에서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아, 아 사람 이슈. 예, 그쵸,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그 항해 에이전트의 마지막 모습이 결국은 다 우리도 스타 대학 시즌2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다 맞는 그렇죠. 포지션에 저희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사실 어, 저만 여기서 무직 아닙니까? 아니 마비소도 무직이죠. 저분은 스타 안 하잖아요. 에? 스타 안 하나요? 적지 않았나요? 하긴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마음은 없죠? 에 없어요. 어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열혈이 쌓아주니까. 에? 오... 에? 아니 맞나요? 재밌는 스타일로?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별로 대학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철형대에서 오프 가도 안 해요? 그건 좀 하나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하나 하냐고요? 철형대 오프 가면